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추수를 마치고 휑한 들판 사이로 여름인 양 여전히 푸르른 비닐하우스 내부. 자세히 보니 뭔가 주렁주렁 열려있는데요. 낯익은 듯 낯선 이 열매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거요? 핑그라임. 핑그라임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라임이라고 해서 핑거라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주에서 들어왔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라임 종류예요. 이걸 쪼개게 되면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품종별로 다양한 색상과 캐비어처럼 터지는 과육이 핑거라임의 매력 포인트. 요리에 산뜻한 색감과 상큼한 맛을 더하는 셰프의 킥으로도 애용되고 있고요. 톡톡 터지는 독특한 식감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치르며 화제의 과일로 등극하기도 했죠. 올해 농사 7년 차 새내기 농부 김주형 씨. 핑거라임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원래 제 하우스에는 애플 수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재배를 잘해서 커진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진짜 제 머리통만한 수박이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모종 사기를 당해가지고 애플 수박이 아니라 일반 수박 모종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떤 작물을 할까 해서 인터넷을 많이 뒤졌어요.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진짜 처음 보는 작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배하는 농가 김해에 있다고 해가지고 김해에 직접 찾아가서 그 농가에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고 이거면 괜찮겠다. 왜냐면 신맛이 나는 톡톡하는 이제 식감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히트를 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전화위복이 되어준 핑거라임. 100평 남짓한 공간으로 시작해 지금은 총 12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을 기르는 만큼 추위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온도는 항상 20도 안팎으로 유지해야 하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수분 공급 역시 필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핑거라임 재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것. 바로 에어포트입니다. 지금 600평을 심었는데도 화분이 많이 남아서 그럼 이걸 화분에 키워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 땅 자체가 좀 실땅이라서 얘네들은 좀 사질토를 좋아하는데 물빠짐도 안 좋으니까 그럼 화분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분을 알아보던 차에 이 에어포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에어포트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로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물빠짐도 좋은 뿌리가 이 밖에 공기를 접촉하게 되면 뿌리가 더 성장을 멈추고 옆에 잔뿌리만 나와서 원뿌리가 이제 섞이지 않는. 물을 좀 자주 주시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으세요. 근데 이대로 키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화분제 키우지 않고 땅에 정식할 거라면 정식할 자리에 땅을 파서 이게 에어포터 조립형이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면 다 풀려요. 그럼 이걸 들어서 그대로 땅에 묻으시면 됩니다. 이 수분 관리를 위해서 제가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다 깔려 있는데 이게 크로바입니다. 수분 관리도 하면서 풀도 덜 나게 하는 효과를 이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익으면 쉽게 떨어지는 핑거라임. 이렇게 잘 익은 과실을 얼려두면 사시사철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례가 적은 작물을 기르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기 마련. 처음에는 다치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진짜 가시 많이 찔리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가시 박힌 걸 빼주곤 하게 되는데 1년차, 2년차에는 이제 열매도 많이 안 달려서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달려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핑거라미들 보면 자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땀한땀 고생해서 만들어진 과일이라서 저한테 정말 의미가 깊은 과일입니다. 핑거라임 같은 경우는 레몬이나 뭐 이런 싱거 종류 들어가는 음식에는 다 곁들여 들어갈 수 있고요. 느끼한 지방질이 많은 느끼한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상큼한 맛을 입에 남게 되죠. 뭐 저희는 보통 청을 많이 담습니다. 이제 신맛이 나기 때문에 매실청처럼 저희가 이제 잘라서 담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알갱이만 발라서 청을 담아서 드시면 뭐 집에 물이라든가 뭐 에이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핑거라임을 이제 칼집을 살짝 주면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럼 잘 익은 핑거라임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안에서 알갱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접시에다가 돌돌돌 돌리면 이렇게 안에 있는 알갱이를 손쉽게 찌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육과 설탕의 비율은 1:1. 병에 켜켜이 담아 일주일간 숙성시키면 상큼 달콤함이 톡톡 터지는 핑거라임청 완성입니다. 또 이렇게 꿀을 더해 요거트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요. 기름진 연어에 살짝 곁들여 먹어도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되죠. 거기다 시원한 핑거라임 에이드 한잔 하면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때도 있다는 제철 핑거라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죠.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핑거라임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과일을 찾고 있다면 상큼함이 팡팡 터지는 핑거라임으로 일상의 비타민C 꽉 충전하세요. 이 밤 하늘 별들이 다 어디로 갔나? 저기 있는 거죠. 하, 세상에 낮도 예쁘고 밤도 예쁘고 이런 관광명소가 울산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나와야지만 더 아름다움을 많이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함께 밤 구경 떠나보실래요? 출발! 밤바라밤밤밤 밤바밤. 유독 밤이 빨리 내려앉는 요즘 더 추워지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울산의 야경명소를 소개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그곳으로 가을엔 울산에서 야 놀자.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관광명소, 그러니까 야간 관광명소가 되는 겁니다. 백선을 발표하게 됐는데 우리 울산은 몇 군데나 됐을까요? 정답은 네 군데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거 장생포에 두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밤밤 곡곡은 바로 이 장생포 부두가 일대에, 그리고 울산의 상징인 고래 모양 킹웰리 분수대입니다. 이 겨울에 밤 구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는 밤이 엄청 새까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명들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고래 문화 특구 야간 개장 빠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만나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고래 바다 여행선도 밤에 바다를 막 누비면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풍랑주의보와 그리고 또 몇십 년 만에 눈까지 내려서 이 바람이 정말 장난 아니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항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은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저도 나중에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래를 못 보는 거잖아요. 과연 못 볼까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쪽으로 오세요. 고래 어디 있나 고래. 밤에 더 반짝반짝. 여기서 보는 울산대교도 너무 예쁘죠? 장생포 고래 마을을 지나 이 고래를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 어디냐고요? 바로 저기입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세상에 여기 보세요. 뭔가 시각적으로 엄청 화려한 느낌? 일단 고래를 찾아야 되잖아요. 고래가 어디 있을까요? 우와, 돌만 밟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빠밤. 발 닿는 곳마다 아트다 아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이 새겨진 방구대 암각화도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보니까 굉장히 새롭죠?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찾던 그 고래. 저기 있어요, 저기. 여기가 전망대 같아요, 전망대.
마치 내가 고래가 돼서 울산 곳곳을 헤엄치는 느낌. 여태껏 여러 번 미디어 아트를 봤지만 이 고래만큼 실감나는 건 처음이네요. 우영우도 울고 가겠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쏙 하고 빠져드는 느낌도 들고 여기가 전망대 같아요. 그래서 울산의 모든 풍경이 제 눈속에 다 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고래랑 같이 유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아주 천천히 유영을 하면서 너무 멋있다. 안녕! 오! 오! 고래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어! 제 옆에 섰어요. 여러분 물론 반반곡곡에 선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하면 야시장 아니겠습니까? 놀거리 있고 즐길거리 있고 먹을거리 있고 바로 여기입니다. 태화시장의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가시죠! 희죽희죽 웃음이 나야 되는데 이제 추울 일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 뽕뽕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뜨끈뜨끈한 먹거리들. 어? 이건 대구 명물 납작만두 아닌가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굽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 이게 대한 미련이 많았어요. 그래가 우리 울산에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 시장이 5일장이 된 그게 너무 많잖아요. 상설 시장을 만들고 싶고 이제 또 우리 태아루가 있다 보니까 너무 저녁 때문에 너무 조용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은 위치는 좋은데 너무 모르니까 알리고 싶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편 푸푸푸 플리마켓 존에서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겨울맞이 방한 아이템도 있네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플리마켓 존. 예, 프리마켓도 열리네요. 네. 어떤 거 들고 나오셨어요? 마랭쿠키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워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예. 저녁에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희죽이 야시장 좋아요. 많이 들어오세요. 최고입니다. 오, 진심이신데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뭐 이거 사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아, 잠깐만, 진짜 맛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드시는. 아, 고추튀김 맛있죠. 하고 저 김밥 맛있죠. 하고 저 만두 납작만두 맛있죠. 또 부침개 맛있죠. 다 맛있어요. 사장님 물건도 좋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문현당 모랭은 당연히 맛있죠. 여긴 또 모랭. 이 추운 날씨에 뭐 때문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나 했더니 불꽃 마사지 제대로 받고 있는 염통꽃이네요. 뭘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너는 그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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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얼마치 사신 거예요? 염통꽃이 2만 원치. 염통꽃이 2만 원치면 몇 개예요? 몇 개?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는 여기 목욕탕 갔다가 나와서 지금 이거 아는 사람이라서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요? 아니 잠깐만, 야시장에 외상으로 샀다고요? 이제 지인이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뭐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아빠도 상당히 재밌네 이러면서 그래서 구경 나온 거죠. 근데 어머니 여기 야시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요? 좀 젊은 기분도 나고. 아, 이제 밤에 나와도 좀 신나잖아요. 기분이 좀 업되고. 아, 여기 굉장히 재밌어요. 태아시장 놀러오세요. 야시장에서 산 먹거리는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서 먹고 갈 수도 있는데요. 역시 야식은 시장 분식이죠. 이분들은 오늘 두 번째 오셨대요. 자, 이렇게 밤에 열리는 야시장 두 번째 와보시는 거예요? 네. 언제 와보고 또 오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한 날 토요일 날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연도 많이 했었고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 되게 즐거웠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 시간에 오면은 문이 다 닫혀 있는 시장인데 네. 이렇게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문을 열었잖아요. 네. 좀 어때요? 어때요? 어쨌든 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또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곳에 울산에도 제가 알기로 야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기 야시장 많이 오세요. 어둠이 내려앉으면 더 진가를 발휘한다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희죽희죽 웃음 나는 야시장부터 야경 밤마실까지 울산의 밤 여행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7개월 동안 이어진 싱그러운 축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땀 흘리고 고생해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순천을 사랑하고 정원을 애정하는 그야말로 꽃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찾아온 980만 명의 관람객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정원박람회 1등 공신들을 소개합니다. 193헥타르에 이르는 드넓은 정원에서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준 나무와 잔디. 그 푸르름을 빛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값진 땀을 흘렸는데요. 조경팀의 일원으로 직접 정원을 관리한 오병호 반장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작업 중이셨어요, 이거는? 아, 저희가 이제 나무 수영도 잡고 이렇게 전정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듣기로는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 아침을 열어오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몇 네. 시에 출근을 하셨어요? 보통 여름에는 5시. 예, 지금은 조금 어두워져서 6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원의 그 느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맞아요. 나만의 정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들이 이 조경수 분들, 조경팀인 것 같아요. 네네. 수목 관리도 이렇게 하지만 잔디 관리를 해요. 저희가 사계 잔디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여름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여름에 물이 너무 많아도 죽고 네. 예, 물이 너무 적어도 죽고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한 뭐 7, 8년,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간단하게 말씀만 드려도 그냥 알아서 척척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와 잔디 너무 예쁘고 너무 푸르고 뒹굴고 싶다 막 꺄 이렇게 막 즐겼거든요. 네.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노력들이 또 약간 보상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웃어주시면서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순천에서 정말 세계적인 정원을 보고 가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꿔 놓은 정원이 이제 약간의 휴장기를 거치고 다시 또 오픈할 예. 예정인데 순천 시민분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 7개월 동안의 고생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네. 10년 후에 또 새로운 박람회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성공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나에게 추억인 이 정원으로 이행시 시작! 정! 정말 최고예요. 원! 원하는 만큼 느끼고 가세요. 오! 박람회 기간 동안 활동한 순천 시민 자원봉사자 2,300여 명.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관람객들의 손과 발이 돼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정원 곳곳엔 인간미가 넘쳤습니다. 정말 일하시는 모습에서 열정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박람회 개막부터 지금까지 쭉 봉사를 해오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관람열차에서 처음부터 했었고 또 중국정원 앞에서 이동 안내서도 했었고 또 수의실도 했었고 드리모 배 타는 데 있잖아요. 네. 새로 이번에 생겨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드리모에서도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오늘같이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덥기는 더웠지만 또 나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나무들이 스쳐서 바람에 얼마나 와서 그 네. 시원한 바람이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이 더위마저 물리치는 네. 긍정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정원박람회를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또 경험하시고 네네. 관객분들과 소통하시고 하셨을 텐데 네네. 어떤 때가 가장 좀 보람있고 뿌듯하세요? 그죠.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덥고 그럴 때 커피숍에서도 커피도 갖다 주고 빵집에서 빵도 갖다 주고 막 편의점에서 네. 네.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또 서로
먹고 사는 시대인가 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지 모르고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 국가정원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 봄, 여름, 가을 이 중에 언제가 또 가장 좋으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이제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겠지만 역시 지금 10월달에 지금 오신 분들이 대환영한다는 것은 지금 뭐 너무 그 색깔도 많이 예뻐지고 국화가 또 만성이 심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예쁘거든요. 가는 데마다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면은 다 잘 구경하고 간다고 막 칭찬이 대단하시거든요. 네. 나에게 봉사란 뭐다? 나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정을 바쳐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나의 천직이죠. 한마디로 천직이다. 네. 정원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설해준 23명의 정원 해설사들도 빠뜨릴 수 없는 열정의 아이콘이겠죠. 정원박람회는 세계인들의 축제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과연 이 정원을 어떻게 즐기고 또 이해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ello, my name is Casey Moon. I'm the garden interpreter in 순천만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원 해설사이신데 유일하게 영어로 정원 해설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어로도 정원 해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할 텐데 어쩌다가 영어로 해설을 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미국 주재원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를 좀 했는데 네. 그동안 퇴직하고 네. 이 아까운 영어 실력을 어디 써먹을 수도 없고 다행히 순천에 내려와서 보니까 네. 2013년도에 정원 박람회가 있어서 그때 영어 해설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게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면서 사실 영어 해설사 분의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을 것 같거든요. 정원 박람회를 그분들한테 세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기회 또 순천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겠지만 순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조그만 도시지만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고 간 데에 대해서 아주 저는 깊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정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정원 하나하나를 영어로 소개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영어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어 해설로 많은 그분들이 하시던 자료를 네. 제가 일일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오늘날 표본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순천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젊은 해설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사님께는 이 정원 박람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런 큰 일을 이런 중소도시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놀라지만 저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원은 뭐뭐뭐다. 영어로. For me, the garden is life. 내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매일 꽃과 나무를 보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싱그럽게 피어있는 드넓은 정원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예쁜 꽃들 보면서 지금 힐링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저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홍보단 인류 플래너 윤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꽃들 종류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게끔 안내도 해드리고 또 사진을 찍어갈 수 있게끔 장식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경관정원의 봄, 여름, 가을 다 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봄에 시작할 때 한 150만 구근 정도의 그 튤립으로 정말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아름다움을 저희가 눈으로 봤고요. 지금의 가을의 이 모습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오면 힐링이 절로 됩니다. 진짜. 네. 저희 한번 그럼 꽃길을 거닐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가실게요. 네. 인류 플래너는 경관 정원의 안내와 홍보 역할을 담당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넘치는 열정으로 경관 정원에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줬습니다. 관람객들하고 사실 제일 가까이에서 소통하시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관람객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대하셨어요? 이 경관정원에 대한 깊은 어떤 기억을 좀 남겨갔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고요. 네네. 그러려면 남는 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진을 많이 담아드리자. 대신에 예쁘게 연출해서 추억이 확실하게 되게끔 여기 사진 맛집인 곳을 저희가 만들자. 이렇게 저희끼리 컨셉을 정해서 막 이렇게 연출도 해드리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에 저 스스로 힐링이 되고 치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인류 플랜으로서 또 순천 시민으로서 이 정원박람회를 바라보는 느낌 또 자부심은 엄청 크셨겠어요. 이런 정말 큰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너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진짜 순천 시민으로서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어디다 내놔도 자랑하고 싶고 뭐 이렇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내가 인류 플랜이었다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정원에 살면서 정원처럼 맑고 밝은 미소와 함께 일해준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역시 갈비는 뜯는 맛이지. 입구부터 실내가 팍팍! 실내도 되게 넓고 특이하네? 저희는 전남 담양에서 소갈비를 우대갈비 형식으로 팔고 있는 우대갈비 전문점입니다. 저는 원래 레트로를 좋아하거든요. 각박한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추억에 젖어서 아 이때는 이랬지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가실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레트로로 잡았습니다. 분위기는 합격! 고기에 대한 기대감이 팍팍 올라가는데 어디 좀 볼까? 와! 정말 만화에 나오는 고기 같네! 소갈비는 13대가 있어요. 1번부터 13번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가운데에 있는 6, 7, 8번대 소갈비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에서만 나오는 그런 꽃갈비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세로로 커팅을 해가지고 우대갈비 형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20시간 숙성을 하면서 우대갈비의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대갈비 잘 자요. 예, 워낙 부위가 적게 나오는 부위라 하루에 한 많이 드시면 20에서 30인분 정도. 네. 와우, 드디어 굽는다 구워. 그 집이 타면서 나는 그 고소한 냄새가 있어요. 그 고소한 냄새를 고기에 입히는 거거든요. 집불로 고기 겉면만 바삭하게 익히면서 안에 이제 육즙을 가두는 거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처벌을 하는 곳. 이게 전혀 맛이 다르더라고요. 나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렇다면 뭐 기다려야지 뭐.
게장이나 샐러드나 육전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면 대접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선택하게 됐고요. 육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붙여놓지 않아요. 손님들이 바로 들어 원래 갓 한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리고 게장 같은 경우도 그 중국산 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더 이것만 기다리면 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말돈 소금이라고요. 첫 맛은 짠데 마지막 맛은 달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이거든요. 그 소금만 찍어서 또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꽈리고추하고 와사비하고 같이 고기까지 세 가지로 조합을 해서 드시면 또 그게 드셔보시지 못한 별미거든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대 생갈비, 양념 맛이 은은해 매력적인 우대갈비, 둘 다 살살 녹네 녹아. 이제 뼈를 좀 뜯어볼까? 아, 아니구나. 그 오돌뼈 씹는 것 같이 그런 꼬독꼬독한 맛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별미로 작용을 해서 손님들이 아, 이 고기가 더 맛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배불러도 고기 위엔 볶음밥, 남은 고기까지 올려서 뜨끈한 국물과 함께 마무리. 담양에 오면 이곳을 가야지, 담양에 오면 이 식당을 꼭 가야지 라고 500만이 전부 다 알고 오실 수 있게 그 정도로 이제 이름이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맛집이 즐비한 금호동 먹자골목, 그 중에서도 소문난 맛집. 저희는 영업한 지 12년 된 등갈비만 전문으로 하는 등갈비 전문점 가게입니다. 등갈비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요. 삼겹살을 붙여서. 근데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등갈비를 거의 쪽갈비를 하고 사이즈가 점점 올라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런 걸 보통 등갈비라고 부릅니다. 계피, 오미자, 뭐 사과, 배, 그다음에 월계수잎 등 각종 한약 재료 한 20여 가지를 넣어요. 넣어서 그 양념에 소스를 끓입니다. 그래서 그 끓인 소스에 저희가 고기를 같이 재워요. 재워서 3일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구이는 숯불 향이 배이지 않으면 맛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숯불 향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초벌이 필요하죠. 그리고 테이블에서 익히는 것보다 초벌을 해야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테이블에서는 한 30% 정도만 익히시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눈앞에서 익길 기다리는 것보다 초벌을 주는 게 낫지. 기름기는 쭉, 숯불 향은 싹. 아무래도 좀 칼칼한 국물이 있어야 고기가 초벌돼서 나오기 전에 그거 먼저 안주하시라고 저희가 미리 내드립니다. 그럼 또 저희가 서비스로 뭐 더 원하시면 계속 리필해드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눈앞에서 마주하는 등갈비. 마저 익는 동안 준비를 좀 해볼까? 등갈비는 보통 맛이 세 가지라 거기에 맞는 양념을 찍어 드시면 되고
저희가 또 수제로 양파하고 뭐 피클 이런 건 저희가 다 만들어요. 거기에 같이 곁들여 주시면 느끼함도 없어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어머, 이건 또 뭐야? 치즈가 왜 이렇게 많아? 저희가 100%짜리 비싼 치즈 쓰는데 아무래도 고기도 부위도 그렇고 메뉴는 웬만하면 좀 많이 드릴라 해요. 들남더라도. 매콤한 양념 옷 입은 등갈비에 치즈를 돌돌돌돌돌돌돌. 오우. 옛날 매운 양푼이는 국물이 자박자박 있어요. 그래서 매콤한 맛으로 좀 느끼함을 좀 덜어낼 수 있고 마지막에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드시면 그게 조금 더 별미거든요. 보기만 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맛이야. 여기 밥 하나 볶아주세요. 다른 등갈비하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인사도 드리려고 하고 서비스도 챙겨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자유롭게 날아오고 싶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경량 헬리콥터 평가위원이자 교관 조종사이며 경량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남철입니다. 샤프트 커플링은 양호하고 샤프트도 양호하고 벨트 양호.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상에 있는 것과는 달리 공중에 있다 보니 조그만 이상으로도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는 겁니다. 우로, 오른쪽, 왼쪽.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보면서 항시 나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찾지도 못했었는데 헬리콥터 조종사 양성하는 그 준사관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응시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참 군 생활하면서는 즐겁게 비행을 하면서 제 꿈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와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량 헬리콥터를 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항공기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회사 접촉해서 한 5년 내지는 6년 동안에 같이 교섭하면서 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감독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타셔야죠. 체면비. 네, 좋습니다. 실례지만 그 몸무게 어떻게 돼요? 90kg 가까이 나갑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85kg 미만이야 돼. 여자 감독님 안 들어오시죠? 기분이 너무 떨리면서 진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재밌죠? 아주. 헬리콥터의 묘미가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손도 흔들어 줄 수 있고 낮게 주로 이제 가족들 단위로 오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한 명밖에 못 태우니까 그게 있고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두는 어머니들이 많이 와요.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이 한 곳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경관도 좋고 또 하나는 다 평지라서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좋아요. 네. 뭐 흔들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너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죠. 철 능력이 물론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지만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꼭 이 부분 꼭 두고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조종감 부분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어서 하도록 합시다. 이 과정은 총 20시간입니다. 아주 잘 타는 친구에 한해서 와서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내용 그대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만족한다라고 평가를 해주게 되면 조종사 면장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습하러 밖으로 나갑시다. 하늘 날아보고 싶어서 쉽게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좋아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살람. 헬기 조종이 제 인생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찾아와서 교육을 받게 됐고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꼭 조종기 면장을 따서 이 행복한 감을 계속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경량 헬리콥터 조종사란 제 60대의 멋진 직업을 또 갖게 만들어주었고요. 나에게 있어서 이 경량 헬리콥터라는 것은 정말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교육은 헬리콥터를 정체장에 집어넣고 바퀴를 내리미는 것까지.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비행하느라고 나한테 많이 혼나냐라고. 아, 아마 배고플 거야.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우리 한방백숙 부탁드립니다. 유일하게 먹는 음식에 국물 먹는 음식이 딱 이 요리. 네. 제가 이 음식점을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아는 지인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오게 됐는데 먹으면서 내 몸이 괜히 건강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막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몸이 좀 기력이 떨어지고 하면 와서 먹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조종을 배우면서 사실은 헬기가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교관님께 제 생명을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잡아주시면서 굉장히 사실은 엄하세요. 엄하시는데 엄한 만큼 또 자유롭고 또 이렇게 잘 다독거려 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힘들어할 때 뒤에 와서 백허그를 해줬을 때 따뜻함과 어떤 그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데 이 우리 한방백숙은 제가 정말 기력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력을 북돋아주고
내일 또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한 백허그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관님도 잘 먹었습니까? 나는 이게 정말 좋아하니까 정말 잘 먹었지. 네, 저도 맛있게 아주 맛있어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맛있으면 엄지. 예, 그렇죠. 제가 가진 작은 교육과 소망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한국 레저타운을 만드는 게 제 소망이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면 국내에서 많은 경량 헬리콥터 조종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게 제 사명감입니다.